선생님, 오늘도 어김없이 뭐 네. 이혼에 대해서 뭐 여쭤보러 왔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안 드신 분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보면 진짜 사주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건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주에 이별살이 들어있으면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무조건. 네, 띠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생일 달, 아니면 생일 일진.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에서 부부의 궁합을 제일 많이 보는데요. 태어난 날짜에서 상충이 들거나 원진이 들거나 살이 껴 있을 때는 이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일 달에서도 상충, 깨지는 살이 들어 있으면 이별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부부에서는 이별살이 없는데 태어난 자식하고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깨지는 궁합이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돼요. 아니면 자식이 또 엄마하고 깨지는 궁합이다. 그러면은 또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손으로 인해서 이별하는 부부들은 자손을 저희 같은 이제 선생님들, 신령님 전환에다가 수양자를 맺어요. 그래서 신령님 전에서 자식을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기를 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이별살이 있는 분들은 꼭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고 싶으면 굿하셔야죠.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죠. 아, 그래요? 근데 이별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꼭 이별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조상을 잘 풀어서 합의를 받아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양가, 조상님 합의굿을 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요, 살이 있더라도 잘 풀고 결혼하신 분들은 잘 살아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결혼 날짜, 택일도 잘해야 돼요. 날짜에서도 깨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도 잘 잡아야 되고, 시간까지도요. 잘 잡아서 결혼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이별 안 하고 이렇게 좀 막아갈 수 있어요.